관 KT로 넘어갑니다. 자, 여기서도 패스 예상을 못했죠. 네, 지금도 골대를 보지 않고 그대로 터프샷을 시도해봤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죠. 패스 페인팅 이후에 왼손 레이업. 헬드볼이 선언됐고 지금은 훅샷 득점. 됐습니다. 네, 전반전 3분 25초 남아있는 상황. 이 장면은 이정혁 선수의 득점 장면이었고요. 넘어갑니다. 지금은 조금 뭐 중계석에 봤을 때는 좀 굴절되는 듯한 느낌이 살짝 있긴 있었는데, 네, 뭐 가까이서 본 심판이 확실히 정확하게 본다고 믿고 지금도 있습니다. 누워서 바운드 네. 패스를 정확하게 해줬어요. 김동아를 향한 패스가 그렇습니다. 어우, 지금 굉장히 양 팀이 득점 외곽에서 그대로 던져봅니다. 석점 불발 공격 리바운드 이후에 뱅크샷 깔끔합니다. 오, 지금 김태형 선수의 이 슈팅 네, 자세를 보니 올려놨지만 네, 슈팅 이전에 파울일로 선언됐죠. 네, 지금 상당히 지금 높은 네, 위치에서의 미들 점퍼였는데요. 정확하게 보고 그러고 슛을 날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김태형의 득점 장면이었습니다. 백지환. 자, 공중에 올라가서 우유를 한 잔 먹고 내려온다. 그렇죠. 아주 좋았습니다. 이정혁의 석점. 아, 깔끔하게 들어갔어요. 꽂히는 장면이었습니다. KT가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골 밑에서 더블팀 돌아서면서 백스 공격인데요. 자, 중요한 공격 성공. 그렇습니다. 김동아의 자유도 이거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외곽 슛으로 가야죠. 안 했어요. 자, 외곽 슛으로 가야 돼요. 동점 있지. 자, 역전 있지. 골 밑에서 선택했는데요. 외곽 마지막 아, 보지 않고 지금 네, 2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김민섭 석점으로 가야 됩니다. 이준혁 석점 들어갔습니다. 김민섭 아, 거기서 그건 의미가 없어요. 게대 안쪽에서 이렇게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 네, 선수들이 지금 아, 두 점 차였군요. 네, 네, 맞습니다. 18대 16. 제가 자유투 1구를 네, 제가 이야기하느라고 놓쳤고요. 네, 18대 네, 16으로 KT가 어려운 경기